부산이 1차. 오늘은 여기 왜 왔냐면 고문 라면을 먹을 거예요. 이름이 재밌는 걸로 세 단계가 있었는데 위로 라면, 틈새 라면, 고문 라면 이렇게 세 단계? 근데 고문 라면이 제가 그 후기 봤는데 핵불닭보다 좀 덜 맵다 하니까 막 매울 것 같진 않아요. 주문해도 될까요? 고문 라면 두 개랑요. 네. 안 돼요? 괜찮아요. 고문 두 개랑 선지 우동 하나 주세요. 혹시 계란말이도 되나요? 선지 우동은 해장국에 밥 대신 우동 사리가 나온대요. 그게 좀 신기해가지고 그것도 하나 시켰습니다. 반찬 나왔다. 아, 선지 시켜서 나왔나 봐요. 추억의 분홍 소세지. 이게 따뜻해요. 방금 한 느낌. 방금에서 맛있다. 분홍 소세지는 방금 해야 맛있어. 나왔다. 와. 아, 여기. 한참 좀 드릴까요? 네. 저 김치들 좀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되게 맑아 보인다. 소주. 선지. 오,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이다. 감사합니다. 엄청 맑다. 특별한 맛이라기보다 부산 사람은 이거 많이 먹어봤을 건데 되게 시원한 느낌이에요. 이거 맑아 보이는데 부산이어서 그런지 감칠맛이 엄청나다. 아니야, 콩나물이네요. 죄송합니다. 콩나물이에요. 막 감사합니다. 안 매워 보인다. 이게 더 맑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좀 더 먼저 드리고. 맵기는 전혀 맵지 않습니다. 약간 불닭탕면 되게 단맛이 좀 있어요. 그 약간 불닭탕면처럼 미끌미끌한 느낌? 갑자기 손님들이 엄청 오시는데요? 캡사이신 맛은 전혀 아니고 고춧가루 맛도 고춧가루 맛이 아니라 그냥 생 고추 느낌? 근데 맵기는 전혀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같아요?
약간 부닥부닥 매운 거 같은데. 어제 우동보다 나오잖아. 아. 우동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 같아. 우동이 더 매워. 이렇게 매워. 근데 뭐 매운 거 잘 드시면 저는 매워할 맵긴 왔는데 끝맛이 좀 달콤해요. 근데 고춧가루 맛도 많이 안 나. 보통 매운 라면 먹으면 고춧가루 맛이 엄청 많이 나는데 이게 제일 좀 맑은 것 같아요. 우동이 되게 잘 삶은 쫄깃쫄깃한 면이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느낌이 아니고 생 청양고추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양고추가 꽤 있어. 어? 우와. 이렇게 뜨다고? 진짜 벽돌이네. 일단 이거 씻기 전에 이렇게 클지 몰랐는데. 약간 그 불닭탕면 먹을 때 그게 스프가 아니라 액상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끌미끌하잖아요. 얘도 약간 미끌미끌한데 끝맛이 달큰하고 약간 불닭탕면이랑 같은 맛은 아닌데 좀 그런 걸 연상케 하는 느낌? 진짜 크다. 솔직히 선지 이게 되게 맑은 국물이어서 면 넣으면 싱거울 것 같은데 맛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라면 10배 정도고 불닭보다 좀 더 매운 정도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불닭 드실 수 있으면 드실 수 있어요. 사장님, 저 고문라면 하나만. 아, 근데 계란, 라면에 계란 같은 게 없네. 지금 알았어. 딱 라면 느낌. 선지. 선지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핵폭탄 만두에 이어서 고물라면 이름도 무시무시해서 살짝
매울 걸 기대했는데 근데 꼭 맛과 매운맛이 비례하는 건 절대 아니라서 왜 달지? 고추가 단가? 아, 청양고추 좀 많이 익은 약간 좀 진한 녹색깔 있잖아요. 그런 고추를 많이 넣은 맛이에요. 무슨 맛인지 아시려나? 벽돌 어제랑 오늘에서 한 계란 두 판 먹은 것 같아요. 엄마가 해주는 계란말이 안 배우세요. 와, 잘 먹겠네. 진짜 집 계란이랑 반찬. 제가 좀 맵게 부탁드렸는데 더 맵게 갸우뚱거리시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맵게 해주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아 진짜 막 끝에 왜 단맛이 느껴지지? 제가 매운 걸 잘 먹어서 단맛이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단맛이 느껴져요. 약간 새콤? 나머지 국물은 밥이랑 말아 먹어야겠어요.
반 정도만 말고 나머지는 반찬이랑 반이 아닌데. 이 맛은 너무 익숙한 맛이라서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비주얼이 어죽 같은데? 나머지 밥은 진짜 집밥처럼 먹었어. 미니 비빔밥. 벽돌 한 입 물고. 저는 계란을 너무 좋아해서 솔직히 삶은 계란은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계란을 너무 좋아해서 계란 30판 그 한 판 사면 보통 얼마나 먹어요? 요즘은 자주 안 먹으면 한 달로 없겠어. 좋겠다. 저는 지금은 한 이틀? 아 왜냐면 찜하면 한 10개 넣거든요. 그럼 맛있단 말이에요. 저 동네 마트에서 저한테 음식점 아니야 있어요. 계란 너무 많이 나와. 오늘 부산 2탄 우동집에서 고문 라면을 먹어봤는데요. 전혀 맵진 않았고 약간 고향에 와서 집밥 먹는 느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빵빵 불러요. 저는 여기서 하루 이틀 놀다가 또 먹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것도 혼자 좀 찍어보고 하려고. 이거 사실 고장났어요. 고장난 캐리어와 함께 잘 먹었습니다. 아니 고문라면 안 배웠어요. 아니 왜 못 찾을까 했네.